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등지의 구간 과속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에 구간 단속 구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잠실 방향 반포대교 직전에 구간 단속 시점이 시작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 현재로선 일반 국도 중 자동차 전용 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녹충교까지 구간 단속 장비 설치를 마쳤고 팀앱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공항 방향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동작대교 부근까지 구간 단속 예정이며 시작점 카메라는 설치되었고 구간 단속 종점은 미설치 상태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찰청에서 만든 이파인 앱을 설치하시면 단속 여부 확인을 다음날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은 교통민원 24 앱이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위반 시 스톱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 후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다시 시작됩니다. 영업용 택시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자의 필수 앱을 설치하여 벌점을 감면받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으시기 바랍니다.